안녕하세요. 세이카 잡방의 세이카입니다. 오늘은 애물 게임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죠? 뭐 생일이라고 여기저기 얘기를 안 해갖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래서 저는 동생한테 그냥 이거 사줘 그러면 동생이 사줘요. 생일 선물이니까 사줘 그러면 저도 뭐 저는 근데 따로 사주셔갖고 저는 현금을 주는 편인데, 여튼 이번 연도에는 동생한테 이걸 사달라고 했습니다. 애물게임기를. 좀싼 마이띠란 애물게임기고요. 그냥 누워서 그 TV에 연결하는 애물게임기는 있지만은 누워서라든지 따로 할수 있는 애물게임기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 TV 연결하는 거는 월광보합은 그 오락실 거의 오락실 게임 위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오락실 게임이 아니라 아마 그 집에 가정용 게임기 위주인 물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건들이 많네, 뭔가. 메이드 인 차이나. 오. 미치겠다. 자, 일단은 본체부터 봅시다. 제일 급한 것부터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 미니 HDMI 단자에서 HDMI로 나가는, 그니까 TV 아웃되는 단자가 있고요. 여기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그 선이 엄청 얇네요. 저 이거 요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본게 아니라 요 근래에는 진짜 처음 봤어요. 옛날에, 요즘엔 좀 두껍게 나오잖아요, 이어폰들이. 이건 너무 얇은데? 쓸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이건 충전선인 것 같은데 이게 USB B네요. USB A에서 B인가 이게 미니 USB인가 그럴 거야 아마 이 단자가. 좀 최소한 5핀으로 해주지 좀. 본체고요. 되게 더러운 줄 알았더니 아 이런 문양이 들어가 있는 거구나. 저 굉장히 뭔가 아 이거 뭐야 뭐 이렇게 때가 묻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조이스틱 있고, 버튼들 있고, 스타트, 셀렉트, ESC,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눌리네요. 그리고, 아론, 에런 눌리고, 전원 버튼, USB 단자, 미니, 아까 그 충전하는 미니 USB 쪽 같네요. 그리고 마이크도 있고, 이어폰 단자, HDMI 단자. 스피커가 뒤에 여기만 뚫려 있네. 여기는 가짜고 여기만 스피커고. 전원이 어디야? 아, 전원 여기 위였지. 전원 들어오나? 충전. 아, 들어온다. 일단 틀어서 한번 봐야지. 모델명은 X20이라고 하네요. 가격은 총다 해서 한 6만 원 정도 줬습니다. 밝기가 애매한데. 이 게임이, 오케이, 여기다. 세팅, 왜 AB가 이렇게 돼 있어? 디스플레이 세팅. 아니, 다른 것보다 이제 랭귀지부터 가자. 아우, 한거 있어, 그래. 아우, 디스플레이 설정, 백라인 화면 밝기. 이게 제일 밝은 것 같네요. 랭귀지도 보면은, 그렇게 뭐, 동영상도 되고, 테마도 있네, 신기하게. 그 게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아케이드 게임. 이거는, 뭐야 이게. 게임이 몇개 없네? 잠깐만, 꽤 많아. 이건, 이게 볼륨이고, ESC, 스타트, 셀렉트. 응? ESC.
중지. 뭔가 더블 드래곤. 뭔가 다른 걸로 넘어갈 수 있는 메뉴가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파이널 화이트도 있고, 파이널 화이트. 그러니까 ESC로 일단 중지하고, 뭔가 넘어갈 수 있는 메뉴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게임. 내장 메모리. 뭐지? 이거를 어떻게 올리고 내려야 되나? 일단은 자세한 메뉴는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오는 걸로 하고. 여기 이제 패드도 두 개가 있어요. 패드가 두 개인데 손이 하나네? 이걸 그러면 아까 여기 USB 연결하면은 2인용이 된다는 거겠죠. 굉장히 듀얼쇼크 원처럼 생겼는데, 문제는 그 모터가 없으니까 아무런 무게감이 안 느껴지는 그런 스틱이네요. 여튼 생일 선물로 제가 달라고 한 거니까 열심히 써야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세카방의 세카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끝이 아니라 한번 플레이를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일단 게임 차는 건 둘째 치고 최소한의 플레이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스트리트 파이터 한번 해볼까? 최소한의 플레이는 보여줘야지 어떻게 생겨먹었나, 그죠? 근데 여기는 X19 맥스고 여기는 X20이네 설명서는. 뭐지? 스트리트 파이터 2X에 쌈마이는 뭐지? 어허. 오호. 이게 방향 키고, 오케이. 기술이 안 나가! 나간다. 오류기엔도 되고, 파동권이 되고. 오늘 손발이 왜 이러냐? 이게 발발 손손이에요? 키가 너무 많은데? 어류겐도 잘 되고, 조이스틱은 나쁘진 않은데, 이게 발이야 또. 헷갈려. 발하고 손하고 되게 헷갈려요. 피살기. 야, 그렇게 피해버리면 내가 뭐가 되냐.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안 되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게임은 제가 좀 더 찾아보고,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 좀 더 찾아보고 한번 다시 영상을 찍든 어떻게든 해보겠고요. 여기까지 세카방의 세카였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